지난 2회에서 나타난 안경 쓴 수상한 아저씨를 따라온 쿄우 야이랭. 그렇게 수상한 아저씨 막 따라다녀도 되는 거니 너네 아직 애들 아니야? 겁나 수상한 장소에 도착한 쿄우 야이랭을 맞이하는 안경 쓴 수상한 아저씨. 쿄우야가 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단 조건은 긴가를 쓰러뜨려주는 것. 한편 긴가는 마도카에게 페가시스의 정비가 모두 마쳐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고요. 조정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천천히 길들이라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때 켄타가 베이를 가르쳐달라고 찾아오는데 켄타의 친구들까지 쫓아와서 너도 나도 긴가에게 베이를 알려달라고 다투는데요. 내내 따라다니며 긴가에게 코치를 부탁한다는 켄타의 친구들이고요. 근데 긴가는 그냥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다시 쿄우야 일행의 시점입니다. 안경 쓴 이상한 아저씨는 긴가가 사사건건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라고 쿄우야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려는 쿄우야에게 도발을 시전하는 안경 아저씨. 그래, 이런 수상한 아저씨 제안은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집에 가. 그러나 쿄우야는 끝까지 거절하고 집에 갔으면 됐는데, 배틀을 제안해서 자신을 이긴다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한다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쿄우야의 조물애기들은 이 아저씨에게 덤볐다가 1초 컷. 벤케이는 안경 아저씨가 쓰는 베일을 보고 놀라는데요. 밸런스 타입으로 꽤 악랄하기로 유명한 베일인가봐요. 쿄우야는 또 날씨빨 하나 믿고 자신만만하게 안경 아저씨에게 덤벼드는데요. 한편 베이파크에서 켄타와 친구들은 긴가에게 뭔가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데 의욕들이 없어 보여요. 아, 그것 좀 가르쳐주는 거 뭐 어렵다고 애들을 이렇게 위기소침하게 만드니. 한편 다시 쿄우야의 전장. 예상과는 달리 다크볼프는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쿄우야의 약을 바짝 올려놓고 있습니다. 쿄우야는 밸런스 타입의 약점을 스태미너, 디펜스, 어택 모두 골고루 갖췄지만 뭐 하나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하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큰 바위 기둥을 부쉈다고? 그리고 쿄우야의 필살정기 사자 폭풍벽으로 다크볼프를 날려보내는데요. 사자 폭풍벽을 보고 우리 안에 사자 같다고 조롱하는 안경 아저씨를 보고 쿄우야는 당연히 공격 기술이 있다고 사자 폭풍벽의 연계기로 돌무더기를 날려보냅니다. 야, 잠깐만! 베이베틀이잖아! 돌을 날려서 어쩌겠다는 거야! 하지만 쿄우야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데려온 건 일부러 쿄우야가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라는데요. 한편 긴가는 사색에 잠겨있는데 켄타가 찾아와서 배틀을 신청합니다. 진지한 표정의 켄타를 보고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긴가는 배틀을 해주기로 합니다. 켄타는 자신의 가능성을 긴가에게 보여주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진지하게 배틀에 임합니다. 슛을 시작하자마자 켄타는 슛을 삐뚤게 쏘는 슛미스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맞아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사지타리오의 모습을 보고 긴가는 적지 않아 당황을 하는데요. 켄타의 슛미스가 아니라 다 계획된 거였어요. 빗뚤게 쏨으로써 타격각도를 분산시켜 데미지를 흘려보낸다는 전술이었어요. 경기장이 아닌 평지에서 배틀하기에 가능한 켄타의 전술이었고요. 긴가 역시 켄타의 전술을 칭찬하며 이 배틀을 흥미있게 즐기고 있는데요. 수많은 연타에도 사지타리오는 공격을 흘려가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요. 한편 다크볼프는 소용돌이가 일으키는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가속력을 덧붙여가며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이 40은 넘어 보이는 분이 어린애 상대로 필살정기까지 써댑니다. 아주
애한테 그거 너무하네. 바람의 벽이 뚫릴 정도의 엄청난 가속의 다크볼프의 필살전기를 정통으로 맞은 레오네는 그대로 회전을 멈추게 되는데요. 그러게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여러분 절대 안경 쓴 아저씨가 가자 그러면 따라가지 마세요. 자, 한편 긴가와 켄타이 배틀은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아니 잠깐, 해가 져가는데 몇 시간 동안 안 멈추고 돌고 있었다고? 결국 사지타리오는 최후의 일격을 버텨내고 저거 야 켄타 베이 못하는 거 맞아? 결국 페가시스를 날려보냈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저 먼 창공에서 저기까지 날아갔다고? 어쨌든 또 페가시스는 베일을 위에서 찍어내리는 비매너 플레이로 사지타리오를 멈추게 만듭니다. 지금 켄타가 하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 나중에 진짜 긴가하고 맞먹을 만큼 강해져요. 이 이후로도 긴가는 켄타에게 베이에 대한 마음가짐만을 가르치게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분이 가르쳐주죠. 한편 헌터즈 일당은 쿄우야를 제외하고 본거지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도 수상한 어른이 있다면 따라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